했니 계속 졸을 거야. 그럼 전화 한번 해봐라. 보고 싶다고. 맞습니다. 방송 보고 있을 거야. 내가 세레나데 불러줄게. 보고 싶다. 불러 해봐. 동생아 솔로 사촌 누나 둘 상대하기 힘들지? 예. 네 진짜 지금 이제 한 몇 년 지나왔노? 한 15년 지나고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기억이 안 날 거야. 네가 두 살인가 세 살이었을 때였거든. 기억나나? 안 나지. 우진아 너. 두 살인가 세 살. 네가 두 살인가 세 살이었을 때였는데 나는 그때 몇 살이었지? 아니 누나 잠시 아니 현식이 형이랑 5살 차이 나는 거 아니야? 6살 아니야? 그래가지고 이때가 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양현식이 세 살이었단 말이야.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거였던 거지. 이제 친척들 집에 가면은 모든 관심이 애기한테 다 쏠리는데 양현식이 항상 이렇게 애품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니가 태어남으로써 그 애품이 니한테 다 가는 거야. 거기 졸라 빡쳐. 내가 그런데 질투 졸라 심하거든? 그래가지고 이때가 안 되겠다 이거는 복수를 해야겠다 이거는 뺏긴 관심을 받아와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8살 때 있다 애가 큰애 삼촌이 이렇게 안고 겨울가에 항상 이렇게 앉아있었어. 그럴 때마다 내가 항상 따라 나갔거든 같이. 외삼촌에게 딱 앉아가지고 아이고 도훈아 이쁘다 이쁘다. 내가 계속 우는 거야 도훈이가. 왜 이래 우노 여기까지 나한테 왜 이래 우노. 외삼촌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니를 달랬어. 왜 울었는 줄 아나? 내가 그 조망만하게 나온 발을 계속 꼬집고 있어. 난 너무 질투심해. 너무 질투가 나가지고. 아니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꼬집은 게 아니라 뭔지 알죠? 이렇게 착착 이렇게 아팠나? 이렇게 쓰면 슉 간다 이렇게 하다가 그거 무한 반복이었어. 기억나나? 안 나지. 그리고 얘도 있었는데 또 다른 사촌 동생 있었거든요. 경아라고. 경아라고 여자애가 있었는데 나보다 한 두 살인가 세 살 어린 애였는데 걔를 데리고 가가지고 맨날 개울가에 가요. 개울가에 가가지고 맨날 그게 징검다리처럼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총총총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항상 마지막에 중심을 못 잡았어. 그래가지고 중심을 못 잡을 때마다 너가 내 걔는 항상 빠졌지. 그때 약간 냉매 흘러가지고 개 뛰어가지고 외갓집 옥상에 숨어있었어. 물탱크 뒤에 이렇게 숨어있었거든요. 외갓집 옥상에 있으면은 난리란 게 들리거든 밑에서. 와이라고! 밑에서 영아야 너 왜 빠졌어! 진짜 막 모든 지방 어르신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거기라서 경아야 왜 또 빠졌어! 올챙이 그만 좀 잡아라! 근데 걔는 이제 내 탓을 하겠지만 내가 사라지면은 나를 못 혼내잖아. 그래서 맨날 물탱크 뒤에서 이렇게 다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30분쯤 뒤에 아 배고프다 하면서 꽃감 주워먹으러 들어가고 항상 그랬었지. 그래서 니만 희생된 건 아니었다. 말해주고 싶었다. 사과해라.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할게. 용서해라. 아 싫어. 왜? 사과 안 해. 아 용서 안 해. 아씨 들어보니 짜증나네. 들어보니까 짜증나. 뭐 먹고 싶은데 사줄게.